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렌지빛이 도는 웜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럼 먼저 이 강화교동살 에센셜 토너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땡큐파머 세럼 제품으로 발라줄 겁니다. 다음은 이 강화교동살 크림으로 또 발라줄 겁니다. 네, 다음은 클리오 제품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겁니다. 다음은 이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 제품으로 가려줄 부분들을 가려줄 거예요. 자, 요 더러운 쿠션으로 한번더 덮어줍니다. 엄청 밝아졌죠? 일단 이렇게 밝아져야 예뻐지기 때문에 밝아져야 돼요. 다음은 요 노세범 파우더를 발라줄 거예요. 요 노세범 파우더 발라서 유분기를 없애줍니다. 요런데 거의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다음은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코 쉐딩은 요 웨이크 메이크 제품으로 발라줄 겁니다. 요렇게 생긴 붓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 쉐딩을 다 맞췄고요. 턱 쉐딩도 같이 합니다. 턱 쉐딩은 경계가 지면 진짜 이상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돼요. 네,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요 아이브로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선을 일단 그린 다음에 그 안을 색칠해 줄 거예요. 요 앞쪽에는 연하게 하고 끝쪽이 갈수록 진하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썹도 다 그려주었고요. 이제 다음 섀도우를 들어가 줄 건데요. 섀도우는 클리오 팔레트로 그려줄 겁니다. 일단 저는 팔레트 요 다섯 번째 색상을 사용해서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조금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살짝만 보일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요 여섯 번째 색상을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끝쪽에 그려줄게요. 이 여섯 번째 색상은 살짝의 펄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매력적인 색깔이에요. 얘는 가루날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팔레트. 이렇게 다 그려줬는데 삼각존에도 더 칠해줄게요.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이 마지막 색상으로 눈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애교살은 아까 눈썹 그린 아이브로우로 같이 그려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넣었고요. 이제 글리터는 요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 세 번째 색상으로 발라줄게요. 다음 요 앞머리 부분에도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교살은 끝났는데, 이제 남은 글리터로 여기 눈두덩이 위에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네, 다음은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아이라이너도 킬브로우 제품으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까지 그렸습니다. 네,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다음은 요 클리오 킬 래쉬 제품으로 마스카라를 해줄 겁니다.
저는 뭉친 속눈썹 말고 한 올 한 올 올라간 속눈썹을 좋아해가지고 마스카라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바짝 당겨줬는데 이제 언더도 살짝 해줄 거예요. 근데 언더는 그냥 속눈썹에 조금만 묻힌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 언더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어때요? 근데 사실 티가 진짜 안 나긴 하는데. 네, 다음은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제 오렌지빛 웜톤이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는 조금 더 오렌지빛이 팍 나게 해줄 거예요. 블러셔는 릴리 바이레드 제품을 써줄 겁니다. 블러셔는 티를 좀 팍팍 내줄게요. 이렇게 블러셔를 굉장히 세게, 빡시게 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립을 발라줄 건데, 립 제품은 클리오 제품을 발라줄 겁니다. 얘는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었는데요. 베이스가 약간 좀 뜨는 느낌이 있는데, 포인트 립으로 그걸 잡아줄 거예요. 포인트 립은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립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헤어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오렌지빛 웜톤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